서울시 최초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했던 서초구가 또 한 번 대대적인 규제 완화에 나섰습니다. 대형마트의 심야 영업 시간을 사실상 자율화하면서 새벽 배송이 가능한 환경을 만든 건데요. 지역 경제 활성화나 주민 편의가 기대되는 반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더욱 약화하는 조치란 주장도 나옵니다. 박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규제 완화의 핵심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였던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의 영업 제한 시간을 오전 2시부터 오전 3시까지로 변경하는 겁니다. 영업 제한 시간이 1시간에 불과해 사실상 영업 시간 자율화에 가깝습니다. 심야 영업 제한을 이렇게 완화한 건 전국에서 서초구가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서초 지역 4개 대형마트와 33개 준대규모 점포는 새벽 배송을 포함한 전면적인 온라인 영업이 가능해집니다. 소비자 또한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희가 구매하려는 물건이 없을 때 이제 대형마트에 있을 수도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만 보면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전 새벽 배송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뭐 폭이 넓어지는 거죠, 선택폭이. 서초구의 이 같은 결정은 해외 초저가 쇼핑 플랫폼이 확장하는 상황에서 국내 유통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구는 특히 지역 소상공인도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대형마트와 중소 슈퍼마켓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함께 공유하는 그런 유통 시스템을 서로 함께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가성비 높은 제품을 대형마트의 상품을 중소유통도 중소슈퍼마켓에서도 같은 가격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바로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서초구의 취지와는 달리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국 슈퍼마켓 협동조합 연합회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초구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에 이어 새벽 배송을 허용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살 길을 두 번이나 막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자체가 소상공인을 지원할 방안을 찾기는커녕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격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한편 서초구 대형마트 심야 영업 제한 완화는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개최 등의 절차를 거쳐 7월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HCN 뉴스 박준입니다.